제페토 아이템 튜토리얼 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뉴모델러 X를 이용해 제페토 아이템 만들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기초 튜토리얼 반팔 티셔츠 만들기와 반바지 만들기를 시청하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제페토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뉴모델러 허브에서 템플릿 제페토 리깅 헬퍼 패키지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리깅 헬퍼 폴더 안에서 포즈 메쉬 파일을 신에 배치한 후 뉴모델러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뉴모델러 X 오브젝트를 생성하 누박스 툴을 이용해 박스를 생성합니다. 만들어진 박스에서 한쪽 면만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면은 지워줍니다. 이때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페이스를 남겨야 합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를 활성화하고 얼굴에 맞게 페이스를 수정합니다. 페이스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루프 컷을 이용합니다. 얼굴 모양을 보면서 모델링하기 위해 엑스레이 모드를 활성화하고 작업합니다. 마스크를 귀에 거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귀까지 페이스를 익스트루드한 후 귀와 겹쳐지는 페이스는 지워줍니다. 만약 페이스를 많이 지워 연결이 끊어졌다면 연결될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한 후 브릿지 툴을 사용하면 사이를 연결하는 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릴렉스 툴과 엘러먼트 기즈모로 수정하여 모양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갑니다. 더 부드러운 모양을 위해 서브 디바이드 툴을 사용합니다. 모양이 다 완성되었다면 UV 에디터를 켜고 얼랩을 시작합니다. 마스크에 그림을 넣기 위해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크게 하나로 묶어 얼랩합니다. 렉트필 툴을 이용해 전체적인 색을 넣어줍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직접 그리거나 스티커를 이용해 쉽게 문양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용해 큰 그림을 넣어주고 세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페인트 레이어를 추가하여 브러쉬로 문양을 수정합니다. 페인팅이 완료되었으면 익스포트를 통해 알베도 이미지를 내보냅니다. 리깅을 위해 리깅 모드로 진입합니다. 웨이트 트랜스퍼 메쉬 안에서 본을 복제한 후 웨이트 트랜스퍼 툴을 이용해 리깅을 쉽게 완료합니다. 이제 마스킹을 진행하기 위해 헬퍼 메쉬 폴더 안에서 마스크 메쉬 파일을 불러와 씬에 배치합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보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버텍스를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제페토 프리팹으로 익스포트하여 내보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씬을 열고 마스크 악세사리 슬롯에 만들어진 제페토 프리팹을 넣어 결과를 테스트합니다. 직접 제페토 웹에 업로드하여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다면 제페토 아이템 마스크 제작 완료입니다.